표정, 표정. 표정 연기. 아, 옳지. 자, 오케이, 여기서. 오케이. 어, 표정. 어. 어, 누나, 하이. 어, 진행 안녕. 토요일밤 사로잡은 뇌성녀. 진행이면 진행, 연기면 연기. 다재 다능한 매력의 수요자 수영 누나 환영해. 아, 힘들다. 근데 누나 뭐하고 있었어? 아, 나 여름 화보 찍고 있었지. 여름 화보라기엔 너무 스포티한 느낌인데. 아, 이게 SL 레저룩이라고 애슬레틱이랑 레저랑 합성어가 있어. 바캉스가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몸매 관리를 하잖아. 그때 입는 룩을 이런 룩이라고 하더라고. 복싱 좀 배웠나벼? 자세 좀 나오던데. 어, 사부님. 누나 내가 잘할게. 누나 나온다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더라. 아, 정말? 뭘까 이게? 역시 라이징 스타다운데? 최연소 입학은 어떻게 했어? 어, 그럼 도대체 모델은 어떻게 하게 된 거야? 누나 모델이잖아.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뭐야? SN을 잘 보고 있어. SN을 선택한 이유가 뭐야? 내가 맡은 역할이 위켄드 업데이트라는 코너에서 송동혁 선배님과 함께 MC를 봐. 안녕하십니까, 위켄드 업데이트. 라이브로 엄청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네, 심소영입니다. 아나운서 학원까지 다녔다고. 앞으로 그러면 어떤 수식어로 불리고 싶어? 뭐 동네 언니라든지 동네 누나라든지. 동네 누나. 성격은 동네 누나. 와, 여름이다. 라라라라. 화보 찍다 말고 뭐여? 지금 뭐 바르는 거야? 오, 선크림인가? 아, 내가 다른 곳은 다 하얀데 다리는 유독 좀 까만 편이야. 근데 나는 하얀 피부가 잘 어울려가지고 하얀 피부를 좀 선호하는데. 요즘 또 톤업크림이 대세잖아. 그런가? 노출의 계절 여름이니까 얼굴뿐만이 아니라 바지를 신경 써줘야지. 그래서 나는 바디용 톤업크림을 다리에 발라. 바디 톤업크림은 처음 들어봐. 옷을 많이들 바른대. 아, 그래?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을 때는 이거를 항상 필수로 발라. 왠지 바르면 자신감도 좀 더 생기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 뭐야, 혼자 물놀이 갔다 온 거야? 부럽게 시리? 아, 재밌겠다. 와, 대박. 지금 보니까 너 좀 탔다. 근데 아, 진짜요? 어. 아, 나 좀 잘 타는데. 이게 뭐야? 이게 바디 톤업 크림인데 탔다 싶으면 바르거든요. 아, 제가 까만 것보다는 하얀 걸 좀 선호해가지고. 좀 하얘지지 않았어요? 하얘졌네요. 이게 수분크림처럼 촉촉해가지고 몸에다 발라? 그냥 바디크림처럼 발라. 어때? 자연스럽지? 오, 이게 바로 SNS 사진 속 뽀얀 피부의 비결이야? 이게 내 하얀 피부의 비결이야. 누나 진짜 멋있다. 대단한데? 이번 여름 해변을 위한 심소영의 추천 룩, 마린 스타일로 여름을 표현한 래쉬가드는 해변으로 달려갈 때 필요한 이템으로 딱인데. 다음 콘서트 기대된다. 준비하느라 정신 없어요. 이렇게 해서 막 그래야지, 그런 느낌으로. 자, 어떻게 포즈가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지? 네. 완전 멋지. 블링블링 눈이 부셔. 24K. 아무래도 작은 키를 보완하려고 다리를 좀 길어 보이게 하는 포즈에 많이 신경을 써. 뭐 예를 들면 이제 허리에 손을 올리잖아. 여기 올리면 훨씬 짧아 보이고, 좀 더 허리보다 위에 좀 올리면 다리가 길어 보여. 그리고 다리는 좀 이렇게 길게 뻗으면 좀 더 길어 보이거든. 오, 진짜 좀, 오, 길어 보여. 또 이제 다리는 아무리 날씬한 사람도 앉으면 다리가 좀 퍼지잖아. 아, 나 그게 너무 싫거든. 너무 싫어, 나도.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꼬고 팔을 이렇게 말아 넣는 거야. 말아 넣는다고? 이렇게 훨씬 날씬해 보여. 진짜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강의료 물어내.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이 손, 귀, 작은 손톱까지도 여전히 날 느낄 수 있지만. 그저. 진짜 자연스러워 보이긴 한다. 마지막! 오케이, 끝났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를 위한 심소영의 추천 룩은 트렌디한 스타일의 오프 숄더 원피스. 럭셔리함과 활동성을 갖춘 이템으로 짝이지. 예. 집에 안 가고 뭐해? 아무래도 화장을 세 번이나 바꿨더니 피부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피부 좀 쉬게 해주려고. 집에 가서 하면 되지. 여기서 하고 갈 거야. 말리지 마. 여기서 뭐 하려고? 각질 관리.
요즘 날씨가 많이 덥다 보니까 피지 분비가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어제 사실 하고 자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졌지 뭐야. 에이 어제 뭐 하느라 못했어. 밤새 놀았구먼. 잘 봐. 이게 쌀가루라서 입자가 굉장히 곱고 자극이 잘 안 된대. 이거 봐. 엄청 곱지? 촬영 전이나 후에 발라도 피부가 붉어지지 않아. 여름철에는 피지가 잘 쌓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걸 사용하고 있어. 목이나 팔꿈치에도 굉장히 좋아. 내가 이런 모습까지 볼 줄이야. 그치, 난 오늘 토킹미러에서 모든 걸 다 보여주고 간다. 누나 날 믿어? 어, 널 믿어. 토미의 조명을 믿어. 조명 블링블링하게 쏴줄게. 이제 다 된 거 같아. 나 좀 씻고 올게. 소영 뭐해? 하얀 거 진짜 좋아한다. 화장도 잘 먹고 당기지도 않고 촉촉함도 굉장히 오래가는 것 같아. 오 장난 아닌데? 그지? 어. 장난 아니지? 이제 집에 갈 거니까 입정도는 발라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너 같아. 나 입 그렇게 안 크거든. 아니야 너 이따만 해. 생각보다 같지 않아. 맞아 인정. 오늘 어땠어? 누나 일하는 모습 제대로 본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솔직히 진짜 멋있었다. 인정. 블링블링. 그럼 다음에 뭐 커플 화보 같은 걸 찍으면 좋겠다. 누나랑 내가? 어. 뭐 싸움 커플이 볼 수도 있어. 오, 잘 어울린다 싸움 커플. 누나 오늘 진짜 멋있었어. 고마워. 나 이제 가볼게. 오늘 재밌었어. 안녕.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더 섹시했던 소영 누나. 누나 덕분에 오늘 너무 새로웠었어. 고마워. 잘 가. 안녕.